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자꾸 이제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입력이 자꾸 되고 자신의 모든 세포에 그게 뭐라고 할까 바이러스균 퍼지듯이 그렇게 이제 그 보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사실은 받는 입장보다도 주는 입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영향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이걸 하나씩 읽고 쓰고 또 살펴보고 뭐 제대로 번역했는가 이거 하느라고 이거 책을 써 나가려면 이게 뭐 거의 과거에 뭐본 거는 그만두고라도 거의 한 7, 8번은 그 보게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향이 끼쳐져요. 틀림없이. 그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헛것이 없습니다. 내가 늘 그러죠. 우리가 한번 읽거나 듣거나 그냥 뭐딴 생각하면서 들어도 그것이 전부 아래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이 저장고는 한이 없어요. 무한해. 무한하기 때문에 지금 슈퍼컴퓨터하고 비교가 안 돼.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장고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저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네. 우리가 빨리 찾지를 못해서 그래. 찾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렇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절대 그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없을 수도 없어요. 한번 들은 것은. 그러니까 뭐 기억이 얼른 안 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듣고 봤는데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하고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 어딘가 다 있어. 저장이 돼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런 그 인간의 그 두뇌를 연구해가지고 컴퓨터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지금 그런 그 쪽으로 하도 이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로봇 같은 것들도 이제 뭐 인간에 거의 가까운 그런 로봇을 만들잖아요. 인간에 거의 가까운. 그래 뭐 심지어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인간이 만든 컴퓨터에 인간이 오히려 인간하고 싸움을 벌이거나 그 사람들이 그 로봇의 지배를 받거나 처음에는 우리가 지배하지만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그 영화가 여러 편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그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고 그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런 영화도 그 로봇가 성불하는 견성하고 성불하는 그런 내용 그 영화가 있다대. 소개는 받았는데 보지는 못해서 그 영화를. 로봇가 성불해버려. 인간보다. 성불하도록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놔버려. 그말잘 듣거든요. 망상 하나도 안 부리거든. 우리는 망상 부리지만은 그것은 망상 안 부리도록 딱그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망상 안 부리니까 뭐, 한 시간 정진하면 그대로 한 시간도 안 정진하는 거지. 우리는 한 시간 정진하면 거의 55분 동안은 망상 부리고 한 5분 화두 들면 잘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가 이제 그 정진을 더 잘하고 그러니까 성불할 수또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게.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니까. 그다음에 이복 보시라 10번째는 이복 보시입니다. 옷을 보시하는 거옷참 중요하죠.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의복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되 소위 일체 중생이 참계의를 얻어서 중생들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몸을 덮고 참계의 부끄러워한 옷으로서 그 몸을 덮고 사리 사도들의 노형 악법 그저 인도에는 그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드러내고 고행하는 그런 외도들이 많잖아요. 그게 불법에서 보면 참 악법이죠. 좋지 않은 법이죠. 외도법이라 그게 노형 악법을 사리하며 그 인도에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없는 거, 부끄러워도 안 하는 거라 그만. 그 사람들은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몸 다 벗고, 그 뭐, 가시밭을 헤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큰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악법 사리하며, 안색이 윤택하고, 그렇죠. 우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온도 조절을 위하고, 몸의 어떤 상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안색이 윤택하고 피부가 세연하며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워서 성취, 제불, 제일지랑, 모든 부처님의 제일간 낙 성취하기, 성취하고, 더 최청정 일체 종지, 가장 훌륭한 일체 종지 얻기를 원할 지니. 제발 중생들이,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아니, 옷을, 누구에게 보시한다든지, 보시를 받든지 할 때, 우리 불자들은 늘 중생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옷에 대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발언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옷을 보시할 때 성근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명화 보시라, 가지가지 이름 있는 꽃들을 보시하는 거예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항상 종종 명화로서 보시하나니 소위 미묘 향화와 아주 아름다운 향화와 그 다음 종종 색화 가지가지 색의 꽃과 무량 기묘효 한량시 기묘한 그런 꽃과 선견화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꽃 가희락화 이것도 이제 역시 보기를 즐겨하는 꽃 일체 시화, 시화라고 하면 이제 때 알맞게 피는 꽃, 그런 뜻입니다. 천화, 인화, 소진애화, 세상에서 아주 정교하게 여기고 애착하는 그런 꽃과 심분복여리화, 매우 향기가 아주 진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꽃들이다. 여시 등 무량 묘화로서 일체 현재 재불과 그리고 불멸 후 소유 탐묘에 공양하며 또 혹이 설법하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며 혹은 비구승과 비구승보와 일체 보살과 모든 선지식과 성문과 독각과 부모와 종친과 아래로 자신과 그리고 나머지 일체 빈궁 고로한 아주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시해서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되 소위 원근대 원은 이제 나중에 또 새겨야겠네요. 일체 중생이 다 모든 부처님 삼매의 꽃 제불 삼매의 꽃을 얻어서 신령 계부 일체 제법하며 일체 모든 법 표기를 열어서 표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들이 다 부처님과 같이 되어서 견자 환희하고 보는 사람이 다 환희하고 신무 염족하며 마음에 싫어함이 없으며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소견이 순협하고 순하고 아주 유쾌해서 신무 동난하며 마음에 동난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구행 광대 청정 지업하며 광대하고 청정한 업 갖추어 행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항상 선우 선지식을 생각해서 마음에
변이가 없기를 원하며. 선우, 좋은 벗. 꼭 뭐, 선지식이라고 표현할 때도 선우라고도 이제 하고 그럽니다만은. 가끔씩 사람 마음 변하는 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았는지 신무변이, 마음의 변이가 없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거 뭐 세월 가서 저절로 변해가는 거 자기도 어쩌지 못해요. 자기도 어쩌지 못해. 참 그거 문제야, 중생들에게는. 그 이제 그 상대는 아무 준비도 없다가 아, 저 사람 마음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알게 돼도 어쩔 수 없어. 변한 당신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당사자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대상 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뭐 그러려니 하고 그저 바라볼 뿐이어야지.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지 무슨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이 항상 선우를 생각해서 마음의 변이가 없기를 원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또 일체 중생이 아가타약과, 이거 인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가타약과 같아서 일체 번뇌의 중독, 번뇌의 여러 가지 독을 능히 제거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큰 원을 성만해서 무상지왕, 모두들 가장 높은 지혜왕 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지혜의 태양 광능으로 파우치암, 어리석음의 어둠을 깨뜨리고 지혜 일광. 그렇습니다. 항상 빛이에요. 삶의 빛이고.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래요. 어리석음의 어둠. 늘 같이 따라다니죠. 빛과 어둠, 어리석음과 지혜.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보리 정월이 보리의 깨달음의 청량한 달이 정장 만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대보주, 큰 보배가 있는 섬에 들어가서 선지식을 만나서 일체 선건 구족히 성취하기를 원할지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꽃을 보시할 때 선건 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다 청정무해지를 얻도록 한 까닭이니라. 청정무해지, 청정해서 걸림이 없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12 화만보시 그랬는데, 화만보시가 아니라 만보시예요. 이게 화만하면 꽃타래가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냥 가발, 머리, 장식한 머리, 장식한 머리의 발자락이에요. 그 가발이라는 뜻이죠. 옛날에 그 뭐 지금도 이제 그런 거 많죠. 가발 많고 옛날에 궁중에서 그 뭐 궁녀들이 쓴다든지 왕비가 쓴다든지 하는 그런 그 우리 영화에서 자주 본 그런 그 만입니다. 그게 만자예요. 가발, 장식, 머리 장식.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만을 가발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호되 소위 일체 중생이 이 소락견으로 즐겨하는 바 사람들이 즐겨하는 바로서 견자 환희하며 흠환하며 견자가 다 기뻐하며 또 견자 친선하며 아주 그 머리 장식을 잘 해놨으니까 머리 밖에 놓으면 누군지 못 알아보잖아요. 세속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머리 그게 아주 그 사람 모습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자가 친선하며 견자가 애락하며 견자가 가랑하며 견자가 제우 근심을 제하며 견자가 생희하며 기쁨을 내며 견자가 이악하며 악을 여이며 또 견자가 상득 친근 의불하며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게 되며 견자가 청정하여 보는 사람이 항상 청정해서 일체지 얻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보시 만시에 가발을 보시할 때 성근 회향이라. 그리고 꽃의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자는 화만이 아니고 그냥 만입니다.
향 보시라. 불자의 보살 마사리 향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되 일체 중생이 구족 개향하여 개향을 구족해서 개향 정향 해양하는 개향을 구족해서 득 불결감 개화 불결개 결함이 없는 개 또 불잡개 잡됨이 없는 개 오염이 없는 개 뉘우침이 없는 개 그 다음에 얽힘이 없는 개와 뜨거움이 없는 개와 범함이 없는 개와 치우침이 없는 개와 출세계와 보살 바람일계 얻기를 원하며 그렇게 합니다. 저 더 불결계 할 때 그 득제 그런 거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이 시계고로 이 계로서 득 성취 재불 계신 모든 부처님은 전부 계로 무장이 됐으니까 계율로 무장된 거예요. 그래서 계신이라 그래 재불 계신 성취하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개 향을 보시할 때 성근 회향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실더 원만 무의 개원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개의 쌓임 개의 무더기 이를 얻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도향 보시라 바른 향입니다. 이거는 도향 불자야 보살 마하설의 도향을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되 이른바 일체 중생의 향을 시향보훈하며 그랬습니다. 보시하는 향, 베푸는 향이 보훈 널리 풍기며 그 향기가 베푸는 향기가 널리 풍긴다. 아, 근사하죠. 아, 저 사람은 잘 베풀어 남을 배려를 잘해 다 좋아하죠. 그러면 보향 시향 베푸는 향기가 널리 풍겨서 신령 해시 일체 소유하며 일체 소유를 뭐든지 가진 것 전부 회사 베풀며 일체 베풀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개향이 보온해서 개의 향기가 보시지계 인욕정진으로 쭉 나갑니다. 개향이 널리 풍겨서 열의 구경계를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인향, 인욕의 향기가 널리 풍겨서 일체 험해심을 떠나기를 원하며 험해, 아주 험악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마음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정진향이 보온해서 정진의 향기가 널리 풍겨서 사항복 대성 정진 주각 대성 정진의 갑옷 입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향이 널리 풍겨서 재불 현전 삼매 모든 부처님의 현전 삼매 안주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해향 지혜의 향, 개향, 정향, 해향, 뭐 여기 정진까지 오다가 또 다시 정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향이 널리 풍겨서 일념에 무상지왕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법향이 보온해서 법의 향기가 널리 풍겨서 무상법으로서 무소에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덕향, 좋네요 덕향, 이거 전부 갔다가 이름을 지어도 좋아요. 시향, 계향, 인향, 정진향, 뭐 정향, 그 다음에 해향, 원향, 그 다음 법향, 덕향, 덕향이 보온해서 일체 대공덕지, 큰 공덕지에 성취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자나깨나 중생, 자나깨나 중생, 그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체 중생이 보리향, 보리향, 보리향이 보온해서 부처님의 심력을 얻어서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 백법의 묘향이 보온해서 청정한 깨끗한 법, 묘향이 보온해서 영원히 일체 불선지법, 불선한 법이 영원히 멸하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설의 시도향시에
바르는 향을 보시할 때 성건하는 성건향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좌보시예요. 상좌보시. 이거 평상 의자 뭐 침대 뭐 이런 등등이 다 이 상좌에 포함됩니다. 우리 무제 출시 중에도 상좌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시 가운데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앉을 자리 좋은 앉을 자리 내주는 거 참 그 우리 같이 몸 불편하고 다리 불편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불제야 보살 마하살이 상좌를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되 소위 일체 중생이 득 제천상좌, 천상좌, 뭐 제천의 상좌, 아주 훌륭한 상좌, 의자나 평상이나 침대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대지혜를 정득하며 하기를 원하며 정득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성 현성 상좌를 얻어서 성인 어진이나 성인의 성인이라는 그런 상좌를 얻어서 범부의 뜻을 버리고 보리심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안락 상좌 안락 상좌를 얻어서 일체 생사고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구경 상좌를 얻어서 재불 자재 신통 얻어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평등 상좌를 얻어서 항상 일체 선법을 닦음을 보원해서 보원하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일체 중생의 더 최승 상좌를 얻어서 청정업을 갖춰서 무여 등 세상으로 더불어 같을 리가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안온 상좌 편안한 상좌를 얻어서 정진 진실법 정득해서 구경에 구족하고 완성 구경은 완성입니다. 완성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 상좌를 얻어서 열의 정지 경계, 아주 청량한 지혜의 경계 수습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안주 상좌를 얻어서, 선지식이 상수, 부호, 항상 따라다니면서 부호함을 얻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의 사자 상좌를 얻어서, 사자자죠. 사자 상좌를 얻어서, 열의 우협 이와, 지대기를 항상 열애가 우협으로 눕는 것을 눕는 것과 같이 하기를 원할지니 열애는 늘 우협 이화했죠. 우협으로 뭐 그거 우리가 배우고부터는 늘 우협으로 이렇게 눕습니다만은 또 한 번씩은 이제 좌협으로 눕고 싶기도 하죠. 몸 상태는 그전에 우리가 그 은혜사에서 강원에 있을 때 각성 스님이 그때 23살로 강사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강원에 입방했을 때는 그 스님이 24살이었어. 그래가지고 24살에 강주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얼마나 철저했는지, 밤에 이제 삼경 치고 이제 불 끄고 전부 자죠. 자면은 우협으로 누워서 자는 거 안 자는 거 감독해. 누워 있으면은 우협으로 안 누워 자면은 우협으로 누우라고 와가지고 막 그냥 우협으로 눕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혹시 가까이 이렇게 누우면 누워 있으면은 1m 이상 떨어져 남 자는데 와가지고 막 그래 죽비 들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우린 강원 생활 그래 했어. 1m 이상 떨어져 하고 그다음에 우협으로 누우라고 그러고 이게 근거가 이렇게 열의 우협 그 우리 와불 또는 열반상 이런 거 보면 참 우협으로 눕었잖아요. 그게 이제 신체상 그게 이제 우협으로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생리적으로도 좋다고 그래요. 열의 우협이와 하기를 원할지니 봐요. 일체 중생이 우협으로 눕기를 원하라고 했잖아.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상자를 보시할 때 성근 해양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수습 정념하여 바른 생각을 수습해서 선호 재근권이라 모든 근을 잘 보호하는 영권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보시라. 우리 요 방사보시, 상자보시 이것도 다 무제칠시에 들어있죠. 방사보시. 이제 나그네가 길을 갔다가 저물어서 하룻밤 자고 가면 재워주라는 거지. 방을 좀 내주기도 하고 또 상자보시는 이제 의자라도 내주고 평상이라도 내주고 그게 이제 무제칠시다. 지금은 차라리 돈 주는 게 낫지. 어디 낯선 사람 집에 들릴 수 있겠어요? 객스님도 안 받아주는데 저래서.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방사를 보시할 때 제 성근으로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호대 소위 일체 중생이 안주 청정불찰 청정불찰에 다 안주하기를 안주해서 정건 수습해서 일체 공덕을 정건 수습하며 심심 삼매 경계에 안주해서 깊고 깊은 삼매 경계에 안주해서 일체 처 집착을 일체 주체에 집착하는 것을 사리하고 다 떠나고 모든 주체가 계무 소유 다 소유가 없음을 요달해서 그렇죠. 이거 너무 그래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야. 자기 뭐 굴택, 자기 절, 뭐 자기 집 할 거 없이 모든 주체가 계무 소유라 다 소유가 없음을 요달해서 이제 세간하고 모든 세간을 떠나고 일체지 일체지에 머물며 일체 재불 소주 일체 모든 부처님이 주한 바를 섭취해서 구경도 안락주처 구경도의 안락주처에 머물며 항주 제일청정성근에 머물러서 마침내 제불 부처님의 무상주처 가장 높은 주처 부처님이 어디에 머물겠어요? 머물 데 없는 데 머무는 거지. 머물 데 없는 데 머무는 거. 어디 뭐 머무는 곳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게 제불주처라. 그게 제불의 무상주처고 부처님의 무상주처. 마침내 제불 부처님의 무상주처까지도 무상주처를 사리하지 말지니 이것이 사리하지 않기를 원할지니 그래야 되겠네요.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방사를 보시할 때 성근회향이니 위요 이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응할 바를 따라서 사유하고 구호하는 영권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처보시라 여기는 아주 아예 주처보시가 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주처를 보시할 때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호대 이른바 일체 중생이 상핵설리하여 항상 설리 좋은 이익을 항상 얻어서 기심이 안락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열애를 의지해서 머물며 대지를 의지해서 머물며 큰 지혜를 의지해서 머물며 선지식을 의지해서 머물며 존승 아주 높고 수승한 사람을 의지해서 머물며 선행, 선행을 의지해서 머물며 대자 큰 인자함을 사랑을 의지해서 머물며 대비를 의지해서 머물며 육바라밀를 의지해서 머물며 대보리심을 의지해서 머물며 일체 보살도를 의지해서 머물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주처를 보시할 때 머물 곳을 보시할 때 선근해향이니라. 그 아주 주처보시 아주 참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 진정 머물 곳이 어딘가. 보살이야 뭐 염려 없겠지만 중생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라 그런 뜻이죠. 위령 일체
복덕 청정으로 일체 복덕이 청정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에 구경 청정고며 지 청정고며 그 다음에 도 청정고며 법 청정고며 계 청정고며 지락이 청정한 연고며 신해가 청정한 연고며 원이 청정한 연고며 일체 신통 공덕이 청정한 권이라. 그렇습니다. 주처 보시, 상좌 보시, 방사 보시. 이거는 너무 길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